네, 안녕하세요. 미서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80번째 시간이고요. May I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죠. May I는 제가 뭐 해도 될까요? 라고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건데요. May I help you가 가장 유명하죠.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상대에게 도움이 필요하는지 공손하게 묻는 표현이죠. 하지만 May I help you는 너무 정형적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우리가 좀 응용하는 느낌이 있는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펜을 좀 써도 될까요? May I use the pen? 제가 Mr. Kim이랑 통화를 좀 해도 될까요? May I speak to Mr. Kim? 이렇게 할 수 있죠. 역시 May I는 의문문인데요. May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May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 우리가 maybe 하듯이 maybe 하듯이 he may know 하면 아마도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may. may의 첫 번째 의미는 50-50의 의미다. 확률의 의미다. 그러나 may의 두 번째 의미가요. 허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허락의 의미. 여기서 may I에 쓰인 이 may가 허락의 의미죠. 얘를 반대로 얘기하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You may go. 가보셔도 좋습니다. 라는 공손한 허락이 되죠. 그러면 제가 가도 될까요? 하면 반대로 may I go가 되고요. 그렇죠? 가보셔도 좋습니다. 하면 반대로 you may go 해도 되고요. 만약에 you may say 하면 의미상 당신은 말하셔도 좋습니다 보다는 뭐에 가까울까요? 뭐에 가까울까요? 너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지. You may say 띠리라고 말할 확률이 50-50이지 라는 의미로 저는 보이네요. 허락에다 쓴다면 쓸 수도 있겠지만 좀 억지스럽고요. 저희 언어라는 게 그렇죠. 자, 메이의 두 가지 의미 때문에 벌어지는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